이제 개타워 좋은 걸로 바꿔줄게. 알았지? 응? 이거 오래 썼다. 그치? 몇 년을 쓴 거야? 바바! 짜잔! 우리 냥이들을 위한 캣폴이 도착했어요. 공간이 협소해서 85cm 공간만 있으면 되는 캣폴로 선택했답니다. 별도의 준비물 필요 없이 장갑부터 도구도 함께 옵니다. 캣폴 설치 후에 문제점 있을 시 해결 방법과 설치 방법이 상세히 적혀 있어서 여자 혼자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어요. 이제 캣폴 조립을 해볼까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하단 지지대와 봉을 단단히 결합해줍니다. 봉 스텝, 봉 순서로 결합을 해줍니다.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조여주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스텝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생각해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야, 이거 이제 엄마 해야 되는데? 엄마 내려와. 아니야. 응? 마미. 와. 안 비켜줄 거야? 미안해, 우리 까미. 까미 예쁜 집 따는 거 가자. 한국의 표준 천장 높이에 맞게 상단 봉이 여분 제공돼서 최대 250cm 높이까지 설치 가능합니다. 천장 지지대까지 설치하고 나면 스텝 위치 변경하기가 힘들어지니 주의하세요. 미끄러지지 않게 카페트도 스텝에 깔아줍니다. 볼트와 너트 방식으로 손쉽게 결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같이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시라고. 얘가 이 모양이 되면 안 됩니다. 재설치 후 양바구니에 쿠션도 넣어줍니다. 이렇게 설치한 제품은 오브바이포 베이지 캣폴 D세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굿 디자인에 선정된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캣폴입니다. 화이트 색상으로 어느 공간에도 잘 어울려요. 칙칙했던 저희 집 분위기가 캣폴 하나로 화사해졌어요. 영상에서 보시면 스텝의 위치가 몇 번 바뀐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처음 사용하다 보니 우리 냥이들에겐 어떤 위치가 좋을지 몰라 몇 번 수정했답니다.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두부와 더 잘 어울리는 오브바이포 베이지 캣폴. 캣폴을 구매 전 VR을 통해 우리 집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는지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실제 설치한 느낌과 거의 같아요. 여자 혼자도 쉽게 설치 가능하고 튼튼한 재질로 안정감 있는 오브바이포 베이지 캣폴. 두부가 편히 쉬고 있는 양바구니는 부드러운 펠트 소재로 방호 발수 처리로 깨끗이 사용할 수 있어요. 쿠션도 분리돼서 세탁이 가능하고요. 늘 조심스러운 송이가 두부가 올라가 있으니 관심을 보입니다. 진짜 캣폴 못하본 촌치네는 송이. 엄마가 진작에 장만해줬어야 되는데 미안해. 고양이들의 특성상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근처도 오지 않습니다. 두부가 잠시 자리 비운 사이 송이가 바로 자리를 차지했네요. 좋아? 두부 자리 뺏으니까 좋아? 여기까지 왔어? 더 해주려고? 응? 두부 구름에 주려고 여기까지 왔어? 아이고 야 왜 거기에서 싸워 니네 자리 뺏었어 송이
죄송해. 오빠한테 자리 뺏겼죠? 야, 너 맨날 양보하면서 왜 오늘은, 응? 맨날 양보하면서 왜 오늘 안 줘, 송이한테. 송이, 자리 뺏기고 여기 들어왔어? 올라갔지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튼튼하고 무엇보다 냥이들이 좋아하는 오브바이포 베이지 캣폴, 저는 강추합니다.